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야의 대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불알 같은 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 민족의 정말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역사를 어떻게 세계사의 선두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역사로 만들 것인가.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뭐 K-팝이고 K-컬처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좋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흥분하고 굉장히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한국의 역사가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국제적인 정세가 계속 간다면은 중국하고도 이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 세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고 여러 가지 이 볼적에 이런 식으로 점점 대립의 도가니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념적인 대립으로 우리가 이 역사가 세계사가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대만을 꼽기도 하고 한국을 꼽기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만보다도 우리 한국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미리 거시적으로 풀어가는 게 정치인데 그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이런 거시적인 국가의 운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을 쓰고 그 구체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뭐 지금 북방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미치는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주역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삶의 예지를 얻으시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우주가 돌아가는 내 인간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 그리고 역사 전체 인류가 어떻게 지금 인류의 생존 방식에 관해서 여러분들 전포괄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여기라는 거 이거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삶과 여러분들이 이 삶이 처한 이 세계사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여기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슨 점쟁이의 푸념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셨어요? 여러분들 선거 투표용지에 딱 찍으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돼, 이런 건 나타나죠? 이게 선거 안에서도 이거 이 사인에서 굉장히 고민했지만은 이게 전복자예요. 전복자를 가지고 맺는 거라고. 이게 이 전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게 이게잖아요. 그럼 복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점이고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같은 글자란 말이에요. 옛날 갑골문에서는 이게 점을 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게 뭐예요? 묻는다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라고 하는 거는 물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투표용 기표소에 가서 이렇게 푹 찍을 때도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이 투표라는 그 어떠한 민주적 양식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물론, 그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전체, 대중의 의지를 표출하는 물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 자체도 거시적으로 보면 역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역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성각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거를 대해야 됩니다. 정말 역이라고 하는 거는 위대한 그 무엇이 있는데 여기 이 문제랑 전번에 얘기했지만 기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투표용지를 할 적에는 이렇게 해서 정말 기륭을 정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그러니까 민중과 더불어 같이 우한의식을 갖는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계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새로 펴낸 계사전의 206페이지를 보면은, 그 이 계사전이라는 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심오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이거를 공자님 말씀으로 이렇게 의탁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쭉 한번 그 11장의 첫 절을 읽어보면, 공자님께서 자문자답하신다. 도대체 역이라는 게 무엇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일까? 부역 하위자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내 번역한 거예요. 도대체 역이라는 게 뭐 하자는 거냐? 이걸 공자가 물어요, 직접.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 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첫째로, 역은 천지지간의 만물의 사건을 계시해주고, 둘째는 그 사건들이 일정한 효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취시켜주며, 셋째로는 역은 자기 속에 천하의 변화의 길을 담아내어 끊임없이 모험을 감행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역은 이러한 것일 뿐이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명료하고 이 계사전에 나오는 이 언어들은 21세기 철학으로도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심오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점선이 그 무슨 저 이 역상을 보고 뭐 미 뭐 성경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무슨 텍스트로 오해를 하십니까? 그러므로 역을 만든 성인은 천하 사람들의 모든 뜻을 통달하여 천하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업을 안정적으로 성취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 사람들의 불안과 의심을 풀어버린다. 그러함으로 역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초의 덕성은 둥글기 때문에 신묘하고, 만들어진 괴의 덕성은 모가 나면서도 지혜롭다. 또한 최종적인 여섯 효의 의미는 무한한 변화를 일으키며 일정한 공업을 달성한다. 성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 결과가 나와도 그것과 함께 은밀한 곳으로 물러나 반성의 생활을 한다. 점의 결과로 얻은 기륭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민중과 더불어 같이 걱정하자고 있는 것이다. 신묘한 예지로서 올 것을 알고 냉철한 지식으로서 지나간 사건들의 되풀이되는 법칙을 의식 속에 간직한다. 과연 그 누구가 이러한 신묘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가 이 얼마나 진지하고 고민한 사람들의 언어입니까? 이게 자그만치 BC 400년, 에? 400년 그때 확실하게 뭐 길가맥시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뭐 연대가 이게 얘들도 연대로 뭐 복희시까지 올라가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는 고조선 문화를 이거랑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영민한 민족이 되고 변화에 민감한. 제일 문제는 한국인은 변화가 없이 못 사는잖아. 이게 역의 민족이라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변화가 있으면 못 살아. 변화를 두려워하고 어떤 신도 뭐 모든 거 있으면 그냥 그거 받들고 믿고 그냥 변화, 그냥 자민당이면 자민당, 그냥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한 당이 오래 가면은 안 되거든. 역 변화가 와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은 정말 역의 민족이라는 거지. 역.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정. 예, 귀가. 여기서 혁이 나쁜 의미를 쓰였어요. 왜냐면, 이 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산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쫙 막대기로 이렇게 걸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앞뒤로. 그래가지고 제사 하는 데를 가거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효의 스토리가 이게 종묘 같은 지금 제사장에 거기 이제 음악도 키고 뭐하고 또 이런 모든 제기들을 차려놓고 있는데 이 정에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여기다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가지는 않았는데 그냥 지금 뭐 이렇게 제사 음식이라고 따로 바치잖아요. 근데 이 고대에서는 여기다 펄펄 끓이는, 예? 펄펄 끓여가지고 여기 쫙 사람들이 메고 간 거예요. 메고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 펄펄 끓는 거를.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 여기 끝에 여기다 쇠 막대기랑 여기 이게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청동기로 만든 건데 그것이 혁 여기 이질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이질어졌어. 그게 끼어지지도 않고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 이게 또 메타포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리로 종묘 대제로 글로 가야 되는데 그 감이 막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꽁고기, 옛날에 꽁고기를 쳤던 말이야. 꽁고기야. 응? 돼지고기나 이런 닭고기보다 꽁고기는 사실 꽁고기가 맛있죠. 나도 지리산에서 포수가 나를 대접한다고 해서 잠깐만 계시더니 그래 나왔더니 한 다섯 마리 쏴갖고 오더라고. 그때만 해도 그 꽁이 무지하게 많았거든. 지리산인 건데.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딱 샤브샤브를 해가지고 싹 접시에다 씌워놔. 그거 가지고 야 그건 진짜 믿지 못하는 맛이야. 그날 밤에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하여튼 내가 그 얘기는 그렇고 지금은 술을 그렇게 못 먹습니다. 젊었을 때 호기 부릴 때. 그래서 그 맛있는 꽁고기도 먹을 수 없게 돼버린 거야. 쏟아져 버려가지고 뭐. 쏟아진 건 아니구나 여기가. 이거 이질어져가지고 아직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끓이다가 이 스토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게 무슨 뭐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이게 너무 불이 여기 직접 어떻게 잘못 타가지고 이게 이질어졌다든가 뭐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니까 그게 식어져가지고 이제 그 메고 갈 수 있게 됐다. 뭐 스토리는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야흐로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냐면 후회가 사라진다. 잘못될 것이 사라진다 이거야. 여기도 말하면 여기서부터 씻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제 막 유세로 들어가면서 유세 연설들을 잘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변화가 온다. 그 방우죠. 비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종래 길하게 나왔다. 대승 종래 길하다. 그래가지고 이 정이 여기 구사는 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 구사에서는 정이 다리가 부러졌네.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공석이라는 건 거기 가는 이거는 개인이 먹을 게 아니고 그 제사장에 가서 그 신에게 막 이 향기를 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나눠 먹을 건데 그게 그냥 엎부러진 거야. 엎부러져가지고 그 주변에 그냥 엄숙하게 제사장들이고 뭐고 그냥 대신들도 옷도 입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에 여기 물 삼수변에 그냥 엎어져서 그냥 물이 팍팍 튀고 나지 옷들이 그냥 그 꼴이 그 꼴이 그냥 다 젖어가지고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대사고가 일어난다. 요거는 요번에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겠죠. 기형이 이게 악이다 이거. 이게 몰골이 이게 말이 아니다. 그냥 엎어진 것들이 그냥 팍팍 튀어가지고 그 흉한 거죠. 그 흉한 거죠. 여기 길에 대해서 여기 흉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번 선거로 말하자면은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미안하지만 국힘당의 상황, 그 느낌을 이 국힘당의 상황으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이거 꼭 이 기형 악의 이거 꼭 그대로 기형 악의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흉하다 이거죠. 그 65에 가면은 정의 황이 황이라고 하는 누르왕자 황금 귀가 있고 여기 쇠로 만든 그 현 쭉 방맹이가 지고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거죠. 온전한 쇠막대에서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점을 치는데도 일 없다. 진짜 스테빌리티를 향해서 정국이 안정적인 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구의 정과 옥현이, 정의 옥현이, 그러니까는 그 여기서 옥현이라고 하는 건 옥으로 이걸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옥으로 하면 깨져버리니까 이게 엄청 무거운 거라서 아마 그 멜빵 여기다 매는 데다가 옥하바를 그렇게 씌웠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옥현 이거 우리가 이름에서 여러분들 이거 쓰면서 다 속기현 그런데 이게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이 주역에서 이 정궤의 멜대를 사실은 이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멜대하고 귀가 전부 온전해 가지고 행사를 잘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궤에 있어서는 상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보통은 육오인데 여기 육오는 여기 지금 음이라서 정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상구에서 정옥현 대결 일 없지 아니함이 없다 무불리라. 그렇게 해서 이 정궤로 보면은 저 밑에서부터 초로부터 쭉 상구로 올라올까지 결국은 대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뭐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너그러워요. 이 구약의 하나님은 참 너그럽지 않거든요. 겁을 주고. 그런데 이 주역의 하나님은 항상 겁을 주시지 아니하고 격려를 하고 그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힘당의 사람들도 역을 많이 보시면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한 화합 그리고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 합심을 해야지 부자 감세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뜯어먹는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부자에게 그 세금을 많이 걷고서도 부자를 해피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게 정치라는 거는 얼마나 길이 있어요. 나보고 하라 그래도 하겠어. 조순 선생하고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조순 선생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바른 분배를 하면은 사람들 더 잘 살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참 그립습니다. 그런 대가들의 모습이. 하여튼 우리 역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같이 믿으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